이번 주말 극장가에서는 엑스맨 3편, 최후의 전쟁이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조인성 씨 주연의 우리 영화 비열한 거리도 관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월드컵의 열기를 잠시 식히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 개봉작들 소개해드립니다. 월드컵 열풍으로 관객들의 발길이 �해진 극장가에 한국 영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 편씩이 주말 관객을 기다립니다.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선 작품은 유아 감독의 비열한 거리. 꽃미남 조인성이 이보영과 호흡을 맞춘 비열한 거리는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달고 사는 한 남자의 성장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언뜻 식상해질 수도 있는 조폭이라는 소재를 다시 등장시켰지만 고뇌와 아픔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꽃미남으로 알려진 조인성의 액션 연기 또한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미국에서 지난달 26일 개봉돼 2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던 엑스맨 최후의 전쟁도 주말 영화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휴 잭맨, 할리 베리 등 전편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다시 캐스팅됐으며 1억 5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낸 화려한 영상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극장가의 할리우드 영화 강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으로 주연 배우 휴 잭맨이 한국을 방문해 팬들의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YTN 스타 김규중입니다.